알아야지. 기술입니다, 기술. 자, 난이도는 별석이고. 자, 여러분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스파이더맨. 거미줄입니다. 스파이더맨인가? 자, 가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뭐래? 거미줄들은 is one of the strongest material on the earth. 오, 지구상에서 어떻대? 거미줄이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래요. 거미줄이. 몰랐죠,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서 방탄복을 거미줄로 만들어요. 오, 그거 아니에요? 오. 자, it is light. 이거는 가볍고요. and soft. 부드러워요. 하지만 five times stronger than steel. 강철보다 다섯 배나 강력하답니다. 단단하답니다. 자, 과학자들은 have tried. 어떻게 시도를 해왔어. to develop.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it for commercial use. 바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달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답니다. 하지만 one problem has always stopped them.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가 항상 그들을 멈추게 만들었어. 여기서 them은 누구야? 과학자들 말하는 거죠. 자, it takes well over a million spiders. 자, 그것은 takes well over, 그냥 넘어간대. millions spiders, million이니까 뭐야? 100만이죠? 100만 마리의 거미가 takes, 필요로 한 거야. to make, 만들기 위해서. just 1kg of spider silk. 그 거미줄에 1kg을 단지 1kg 만드는데 몇 마리 필요한 거야? 거미가? 100만 마리. 자, 10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kg 만드는데. 1kg 요만큼이죠? 자, 원 아메리카 사이언티스트. 자, 그죠? 1년 동안 5kg? 그러니까. 어, 아, 징그럽다. 100만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미국의 과학자가 seems to have solved the problem. 어? 이 문제가 뭐야? 바로, 과학자들을 항상 멈추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그 거미들의 양을 드디어 쏙 풀어냈습니다. 바로 프로페서 랜디 루이스. 바로 교수 랜디 루이스입니다. at Utah University. 자, 유타 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가 이걸 해결해냈대요. 그는 developed, 발전시켰습니다. a particularly successful breed of so-called spider goat. 오! 스파이더 고트. 염소? 거미 염소라는 것을 그 특별히 성공시켰어요. 뭘 시켰냐면 breed는 뭐야? 이 품종을 만들어낸 거야. 품종을 만드는데 특별히 성공을 했대. 이게 뭐라 불리냐면 spider goat라고 합니다. 거미 염소. 자, he has successfully breed. 그는 성공적으로 품종을 만들었어요. 바로 뭘 이용해서? 염소를 with spider genes. 와, 이런 짓을 했구나. 염소에다 뭐 한 거야? 거미 유전자를 심었나봐. By genetic engineering. 그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염소에다가 그 거미 DNA를 이제 넣은 거죠. Now, 이제 the newly breed goat. 자, 새롭게 품종이 돼버린 이 염소가 can produce milk. 뭘 생산해내? 우유를 생산해내. Which contain, 이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spider silk protein. 바로 이 거미줄을 만드는 이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우유를 생산하는 거야. The silk milk. 자, 이 실 밀크로, 그냥 실크 밀크라고 할게요. 실크 우유? 아, 실크 우유라 할게요. 이 실크 우유는 is used to. 자, 이거는 사용된다. To make a web-like material. 아, 거미줄 같은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 불려요? 바이오스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바이오스틸이라고 하니까 생물철? 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바이오스틸이라 할게요. 자, this will be used. 이것은 사용이 될 겁니다. for everything. 모든 거에 다 사용된대요. 뭐부터? fishing net. 이거. 물고기 잡는. 낚시 그물. 그물. 낚시 그물이죠, 이거. 낚시 그물. 낚시 그물부터 해서 aircraft part. 비행기 부분까지 만든대요, 이걸로. 염소 짜내가지고. 짜내서. 대단하네요. 자, 랜디스의 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They are close to produce unlimited quantities of spider silk. 야, 그들은 어떻게? 거의 다 가까워졌대. 뭐가 가까워졌어? 이 생산하는 거. produce. 이거
프로듀스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한번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겠습니다. ing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unlimited 무제한 무한한 수량이죠. quantities 수량을 마침내 거의 다 완성됐답니다. 바로 이 스파이더 실크를 무엇으로부터? 이 염소로부터, 염소의 우유로부터 이제 거의 무한하게 이건 뽑게 됐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bring you,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more wonderful, 더 환상적인 실크를, 실크 뉴스, 새로운 실크에 관련된 뉴스를 가져다 줄 겁니다.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무시무시하네요.